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소개하는 마이맨션. 충주호의 자리 잡은 푸른 물결을 품은 호숫가 집을 찾아갑니다. 긴장하면 화장실을 들락날락, 건강한 뷰티비티에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 알아봅니다. 단원들 평균 연령 80.6세, 충남 당진의 산성리 마을 연극 배우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봄하면 뭐 싱그러움, 시작, 파릇파릇, 푸릇푸릇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미지로는 떠오르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몸과 마음이 축축 처지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뭔가 어디론가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네. 사실 멀리 못 떠나는 게 좀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가까운 우리 지역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원래 3설이 항상 바쁜 때이기 때문에 멀리는 못 떠나실 텐데 저희가 전에도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 알짜 관광지들을 부담 없이 둘러볼 수 있는 청주 시티 투어가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이 돼서요. 오는 11월 7일까지 올해는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네, 버스 이용료 2,000원만 내면 가성비 최고의 와. 여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수시 투어, 정기 투어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 굉장하게 다양한 여행 코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청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 또 청주시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예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봄에 또 괜히 또 어영부영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서 부담 없이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볼게요. 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수진입니다. 네, 네, 올해는 뭐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어김없이 꽃샘추위가 찾아온다면서요? 네, 오늘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서 모레까지 네.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사실은 네, 살짝 예, 수진 씨도 많이 춥죠? 네, 저 네. 오늘까지 패딩 입고 왔어요. 아, 그래요? 긴 패딩 입고 오셨다고요? 아, 그래요? 보호는 철저하게. 예,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오후부터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5mm 미만의 적은 양이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단양이 2도, 진천은 3도, 충주와 증평은 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12도에 머물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먼지 지수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보통 단계로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금요일에는 오전까지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물러난 자리에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꽃샘추위는 추위에 대한 대비가 해이해졌을 때 오기 때문에 독감이나 동파사고 피해가 생각보다 클 수 있는데요. 가벼운 카디건이나 목도리를 챙겨 다니면서 옷차림에도 신경 써주시고요. 비염이나 목감기에 대비해서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셔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으로 찾아가 봅니다.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 회장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 회장입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집으로 함께 구경을 가볼까요? 네, 이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아니 뭔가 기분 전환하고 싶으면은 바다를 많이 보러 가죠. 네. 그런데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는 아마 이곳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청호나 뭐 충주 호수 얘기하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호수와 관련된 집인가요 오늘? 네, 맞습니다. 이 호수의 풍경에 반해서 땅을 사고요. 이 땅을 무려 6년 동안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유가 뭘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게요. 마이 멘션! 호수가 내 집 정원처럼 보이는 놀라운 집이 있습니다. 테라스 앞에 펼쳐진 푸른 물을 매일 바라보며 사는 그들. 그 앞뜰에선 낚시를 하고 뒤뜰에선 도자기를 빚고 충주호를 품은 전망 좋은 집을 찾아갑니다.
쪽빛 물결이 넘실대는 이곳은 충주시 동양면 화암리. 호수를 품은 이 집이 바로 오늘의 마이맨션인데요. 유혜정 리포터를 마중 나온 백구 풍배기와 함께 걷는 길. 아, 출발부터 기대 만발입니다. 우와. 여러분, 이렇게 잔잔한 충주호를 따라 걷다 보면은 오늘 마이맨션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저와 함께 지금 들어가 보시죠. 호수를 좋아하는 마이맨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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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찬, 권선희 부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수인 충주호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생겼습니다. 충주호에 터를 잡은 이 집은 대지 면적 361제곱미터, 연면적 96.14제곱미터 규모인데요. 거실, 방 두 개, 욕실이 있는 2층 집입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1층. 2층은 오롯이 전망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는데요. 맑은 날에는 저 멀리 세상 끝과 하늘 속까지 비칠 정도고요. 옆집게 단추도 놀러와 눌러앉은 경치랍니다. 제일 부러웠던 게 앞에 이 전망. 또 충주는 충주댐이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신 거예요? 남편이랑 이게 드라이브하는 게 취미 생활이었고, 집 짓기 전에는 주말마다 와서 이제 신랑이랑 같이 캠프하고, 아 저기다 딱 결정을 하고 전망이 너무 좋아서 네, 그때 결정하게 됐어요. 그 아침 전망, 뭐 저녁 전망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아침에는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커피물 올리고 차 한잔 마시면서 전망 한번 보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물가 근처면 집안이 좀 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여기 6년 전에 땅을 샀는데 그 땅 산 후에 땅을 다 다져놓고 밑에 축대 쌓고 또 계속 밟았거든요. 계속 좀 지켜봤는데 집안 침하되는 현상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집을 짓게 됐습니다. 꾸준하게 지켜보시고 탄탄하게 집안을 다져서 이렇게 멋있는 집에 또 멋있는 풍경으로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오늘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 구경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구경하러 갈까요? 주인공 부부가 꼼꼼하게 지은 집,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테라스에 나가지 않아도 거실에서 누리는 호수 조망, 참 좋죠? 옆면창으로도 운치 있는 경치가 펼쳐집니다. 인테리어 소품은 아내가 직접 만든 그릇. 풍경에 반한 부부는 컨테이너 창고를 놓고 2년 동안 살 정도로 이곳에 푹 빠졌답니다. 물가 근처에 집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좀 습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혀 습하지 않고요. 그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가습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아, 가습기를 설치하셨어요? 오히려? 나무 집이다 보니까 습기를 빨아들여서 저희가 일부러 가습기를 설치해서 적정 습도량을 맞추고 있어요. 꼭 물가 근처라고 다 습한 건 아니네요. 네, 여기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지역이라 네, 전혀 습한 것 같지는 않아요. 비가 많이 오거나 뭐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서도 걱정이 되진 않으세요? 집을 지을 때 물이 이제 흘러나가게끔 수로를 다 공사, 배관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불안한 요소들을 다 점검하셔서 집을 지으신 거네요? 집을 다 짓고 입주한 지 이제 4개월. 신혼 때처럼 두근두근 설렌다는데요.
주인공 부부의 충주호 옆 전원 생활은 어떨까요? 집 지을 동안 살았던 컨테이너 창고는 아내의 작업실이 되는데요. 자신만의 작업 공간을 갖고 싶었던 아내는 매일 물레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내의 취미가 예쁜 도자기를 빚는 일이라면 남편의 취미는 뭘까요? 바로 요즘 핫하다는 여가 생활, 낚시인데요. 야, 이거 모든 이의 완전 로망 아닌가요? 와, 선생님, 저희 아빠가 진짜 낚시 좋아하시거든요. 와, 근데 어떻게 이게 집 앞에 1분 거리에서 낚시를 하세요? 너무 부러워요. 아니, 저희는 일상이어서 이게 뭐 저녁에 던져놓고 아침에 또 확인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뭐 밤새지 않아도 좋습니다. 와, 일상이라니까 아, 더 부러워지는데요, 선생님? 그 보통 여기서 뭐 어떤 종류가 많이 잡혀요? 포인트가 장어 포인트인데 붕어도 잡히고 쏘가리도 잡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잡혀요. 이게 충주호가 앞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낚시를 즐기는 생활, 정말 애정 뿜뿜인데요. 낚시 경력 10년인 남편, 낚싯대를 들여놓고 무심히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드라마틱한 풍경을 바라보느라면 저절로 행복함이 느껴진답니다. 이제 곧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 전원주택의 불청객을 퇴치하는 법을 전문가에게 들어봤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권선인 선생님께서 이 충주호 근처에 집을 지으셨거든요. 앞에 딱 충주호가 펼쳐져 있는데. 해충은 또 습한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충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방역용 약품을 그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희석 비율에 맞게 잘 희석하여서 하루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은 이틀에 한 번꼴로 집 건물 외벽 주변이나 아니면 잔디밭, 그 외에 녹지 등에 고르게 분사를 잘 해주시면 모기나 다른 뭐 깔따구 같은 해충들이 집 근처로 접근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요. 근데 강아지들이나 아니면 사람한테 뭔가 유해한 것들이 없는 그런 약들이 있는지도 궁금을 하거든요. 전혀 유해하지 않은 약재는 없고요. 대신에 방역용 약재 중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약재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약재를 사용해서 해충 방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축이 있을 경우에는 가축 몸에도 직접 닿지 않도록 가축을 다른 곳으로 좀 이렇게 대피시켜놨다가 작업이 끝나고 약재가 좀 마른 뒤에 가축을 다시 풀어놓던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대표님.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이메이션 많이 사랑해주세요. 해가 지는 충주호, 이런 풍경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도시에서 바쁘고 정신없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커피 한 잔 마시며 바라보는 풍경에 모든 근심과 스트레스가 저 멀리 사라집니다. 바로 이 맛에 호주 조망을 둔 집을 짓는 이유가 아닐까요? 선생님, 참 오늘 이 멋있는 충주의 풍경도 담고 또 집도 너무 구경 잘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큰 게 아니고 타인한테 방해 안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타인한테 신경 안 쓰고 우리 반려견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와,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에너지를 밖에서 얻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를 집에서 얻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작업실도 바로 가까이 있고 하니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네, 이 두 분이요, 이 멋있는 집에서 더욱더 행복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호숫가에 집을 지었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풍경이 에너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집을 주인공 부부는 참 좋아합니다. 물가에 집을 짓는 것은 모두의 로망. 준비만 탄탄하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충조를 품은 전망 좋은 집. 마이 맨션. 네, 집안에서 보이는 풍경이 진짜 어디 카페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이 누구나 꿈꾸는 그런 집 네. 풍경이었습니다. 충조가 참 예쁘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지금이라도 막 뛰어가고 싶은 정도로 아름답고 일단 집이 굉장히 아담하고 예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부부는요, 자식을 다 키워내고 두 부부는 조용히 살기를 원하셔서요. 이 넓은 집보다는요, 살림이 편하고 관리하기 편한 그런 집을 짓길 원하셨고요. 특히나 그 호수, 정말 조용하고 한적하잖아요. 이곳에 아담한 집을 지어서 살고 계십니다. 물가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하시는데 이분들은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 6년 정도요, 이 땅을 사가지고요, 6년 동안 땅을 직접 다지고 또 옆에 컨테이너 창고를 두면서 땅을 꾸준히 지켜보셨대요. 네.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습도 조절이 정말 좋은 목조 주택을 선택하셔서 만족하면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 호숫가에 있는 전원주택 참 낭만적이고 누구나 꿈은 꾸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 벌레 많고 그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들 하실 텐데 아까 꿀팁이 하나 나왔어요. 식약청에서 간 약을 잘 혼합해서 쓰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꿀팁 전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흙냄새가 좋고 또 친환경적인 게 좋아서 전원생활하지만 참 벌레는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모기나 벌레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은 지자체가 관리해 주시면요, 전원주택의 주변은 개인이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이맨션 팁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아주 작은 날벌레나 모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미세 방충망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신 것처럼 이런 방충제도요, 식약청에서 허가한 걸 쓰면 더욱더 안전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멋진 정말 혼자 보지 마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집을 좀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충북의 멋있고 아름다운 집, 나는 이런 집을 지을 노하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생방송 아침에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쏜살같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다시 보기 유튜브에요. 마이맨션 하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또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눈이 아름답게 호강했던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도 또 어떤 집을 만나보게 될지 많이들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혜자리보다는 건강한 뷰티 계속해서 함께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퀴즈 내드립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수로 충주댐 건설로 생긴 호수는 무엇일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아파트 호수, 3번 충주호, 2번 충주호, 3번 네. 백조의 호수, 4번 백두산 천지입니다. 네.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문제는 쉬운데 보기가 현란합니다. 현란해. 네. 당황했어요. 그렇습니다. 충주댐 네. 건설로 생긴 호수가 되겠습니다. 정답 문자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 사진 네. 찍기 좋은 봄꽃 명소 어디인지 여러분들 뭐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풍경이 아무리 예뻐도 사진 찍으면 그게 다 못 담기는 맞아요. 데가 있고 뭐 별론 것 같은데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게 나오는 데가 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봄꽃 명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곳 대방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네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 하나만 보시고 오시죠. 건강한 뷰티 진천에 사는 40대 주부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저희 집은 원래 예민한 남편 때문에 아침 시간이 부산했지만 올 3월이 되면서 아들까지 합세해서 이젠 정말 전쟁터예요. 왜냐고요?
남편은 출근 시간이 되면 갑자기 화장실을 들락거립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요. 심지어는 화장실을 오가느라 회사에 지각한 적도 있어요. 아니 남편만으로도 심란한데 이번에는 아이까지 속을 썩입니다. 아침마다 배 아프다고 우는데요. 그때마다 약을 먹여서 억지로 학교에 보내고 옵니다. 남편은 건강검진 받으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던데 아들은 또 왜 그럴까요? 유전인 건지 속상하기만 하네요. 이럴 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뭘 해야 할까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주부의 속상한 마음을 풀어줄 비법, 건강한 부티뷰티에서 전격 공개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느 가정집 아침 풍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배앓이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화기내과 이승우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름은 그래도 꽤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뭐 기질적인 원인이 없이 즉 네. 검사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복통, 그리고 설사나 변비와 같은 배변 습관 변화가 동반되는 기능성 질환입니다. 네. 뭐 인종이나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약 8에서 1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뭐 생명을 위협하는 위중한 질환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복통으로 병원에 자주 방문하게 돼서요.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맞아요. 질환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 뭐 위염이나 위궤양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게?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스트레스도 원인 중에 한 가지로 제시되고 있고요. 예. 보통은 이제 장의 운동 이상, 내장 감각의 과민성, 뭐 중추신경계 조절 이상, 스트레스 등이 이제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뭐 감염 후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장내 세균 불균형, 소장 세균 과다 증식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알려져서 새로운 치료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장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나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 같은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치료가 좀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화장실 이렇게 자주 들락거리는 거 이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은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은 복통입니다. 6개월 안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일주일에 1회 이상의 복통이 있어야 되고요. 이 복통이 배변과 연관되거나 배변 형태의 변화, 배변 횟수의 변화 중 두 가지를 만족하면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증상에 따라서 변비형, 설사형, 변비와 설사가 모두 나타나는 혼합형, 그리고 또 분류가 안 되는 비특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설사만 생각했는데 변비형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될 수 있군요. 네. 그 아까도 이제 그 단순히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것들이 연결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변에서 보면 이제 위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연결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맞나요? 그렇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소화기 증상은 이제 뭐 기능성 질환이나 네네. 기질적인 질환들 이 두 가지 질환의 증상이 모두 동반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기능성 질환 내에서도 이런 증상이 중복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상복부에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 역류성 식도염 예.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이제 우리 하복부 쪽에 증상이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동반돼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증상이 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사연 제보자의 그 초등학생 아들도 아침에 네네.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일종인지 이런 것도 유전이 되나요? 네, 사실 이제 복통의 원인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요. 네. 이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섣불리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혈액 검사나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서 이제 다른 원인이 있는지 감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 기준에 맞다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연 제보자의 아들은 초등학교 입학한 지 좀 얼마 안 됐고요. 또 6개월 이상 우리가 경과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가족 중에 과민성 장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에 이 발병 위험이 2배에서 3배 정도로 증가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환경이나 성장 배경에 이제 영향을 받는 질환이라서 네네. 환경적인 요인을 좀 생각도 해야 되고요. 아직 명확히 밝혀진 유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흔히 지사제를 먹고 예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하면 낫긴 낫나요?
근데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각각의 증상에 맞추어서 약제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사제는 우리가 설사형 환자의 경우에 배변의 형태나 횟수를 좀 좋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지만 이제 변비를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설사형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사제 사용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변비형 환자에서는 배변의 횟수를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제, 변비약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복통이 제일 중요한데요. 복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경제 등을 사용하고요. 심지어는 항우울제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비흡수성 경구용 항생제나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사용하면 증상이 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 하나 좀 궁금한데요. 혹시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좀 계속 있다 보면은 대장암으로 진행될까 이런 것도 걱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는요 추적 관찰을 해도 대장암의 증가는 보이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장암 환자에서 배변 습관을 동반한 배변 습관 변화를 동반한 뭐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은 필요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예방법이나 관리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평소에 나한테 자극이 되었던 음식들을 파악하고 그런 음식을 피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네. 보통은 고지방식이 뭐 밀가루 음식, 카페인 음주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유제품을 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예. 평소 이제 적절한 휴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운동을 하셔가지고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식이섬유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이제 좀 과량 섭취하는 경우에는 가스가 많이 생성돼서 복부 불편감이나 팽만감이 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좋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먹은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반대로 대장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쌀로 만든 음식, 그다음에 두부나 생선, 딸기, 바나나 등이 이제 증상 조절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하지만 밀가루 음식이나 양배추, 양파, 콩 등은 소화가 좀 잘 되지 않아서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돼가지고 가스를 증가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 가스가 복통이나 더부룩함, 팽만감 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내 세균 불균형이 이런 장질환의 기전으로 제시되면서요. 프로바이오틱스에 관심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일부 환자에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또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다 좋다 이렇게 쏠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과민성 대장증후군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죠.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우리 수명에 영향을 끼치는 무서운 질환은 아니고요. 삶의 질을 떨어뜨려서 불편감을 주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정확히 진단이 된다면 오히려 안심하셔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혈액검사나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서 대장암이나 궤양성 대장암, 크론병과 같은 이런 무서운 질환들을 감별을 하고요. 정확한 진단이 되었다면 그 원인과 환자의 증상의 양상을 파악해서 생활 습관 개선, 적절한 약물을 사용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큰 질환은 아니지만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질환이니만큼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이제 좋은 음식들도 좀 소개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 골고루 영양 섭취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소화기내과의 이승호 원장님 그리고 유 회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신 운동이지만 그 중에서도 복사근을 좀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사이드밴드 트위스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랭크 자세에서 사이드 플랭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리를 몸통을 돌린 상태에서 왼손은 천장 위로 올려줄 거예요. 동작을 하는 동안 골반에서 위로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통을 회전해서 왼손이 오른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다시 위로 업 올리고 시선은 손끝을 따라갈게요. 다시 다음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후 골반 더 위로 끌어올려주고요. 다시 회전 동작 반복합니다. 귀어깨는 계속 멀어지게 유지해 주시고요. 옆구리를 올리기보단 골반을 더 끌어올려주려고 해주시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귀어깨 멀리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 더 높이 끌어올리고요.
그대로 발을 돌리고 몸통을 틀어서 사이드 플랭크로 위치해주시고 위에 있는 팔은 천장 위로 끌어올려주실 거예요. 동작을 하는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골반 계속 높이 끌어올려주시고요. 몸통을 틀어서 시선 손끝에 따라가고요. 다시 위로와 올리면서 천장. 다시 다음 몸통을 계속 회전하면서 동작 반복해주세요. 다시 다음 동작을 하는 동안 어깨가 빠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요. 계속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끌어올려줍니다. 혹시 손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가신 분들은 동작 피해주실게요. 그대로 다음 내려와서 다시 처음과 같은 자세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십니다. 네, 표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 만나봤고요. 네.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수로 충주댐 건설로 생긴 호수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1번 아파트 호수, 2번 충주호, 3번 백조의 호수, 네. 4번 백두산 천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는 보기로 봤을 때 정답을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는 없어요. 정답을 안 찍을래야 안 찍을 수 없는 네. 바로 그 정답은 1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97번입니다. 문자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그리고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네. 저희가 아울러 주제 문자도 항상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사진 찍기 좋은 봄꽃 명소, 어떤 네네. 곳들이 있는지 여러분만의 비밀스러운 장소 네네. 풀어놔주시기 바랍니다. 꼭 야외 어디 멋진 그런 관광 명소가 아니더라도 뭐 집에 봄맞이로 인테리어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요 앞에서 찍으면 너무너무 괜찮다. 잘 나온다. 이런 거 인증샷과 맞아요. 함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By my side. 네, 생방송 아침엔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일도 한참 시작이 된 때죠. 이른바 농경기가 됐는데요. 네. 자, 평생 농사만 지으시던 어르신들이 연극 배우로 데뷔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연극을 배운 지 1년도 안 됐는데 얼마 전에 큰 상도 탔고요. 무엇보다 젊어지셨다고 합니다. 네. 충남 단진의 산성마을 어르신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병풍을 이룬 잠오산이 찬바람을 막아줘 유난히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은 충남 당진의 조용한 시골 마을 정미면 산성리입니다. 아, 봄이네, 봄이야. 아, 오늘 근데 특별한 공연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가볼 데가 있어요. 응? 가볼 데요? 아, 맨날 궁금하게만 하시고. 그러면 빨리 가봐요. 오늘은 79가구가 전부인 작은 시골 마을에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안 계시나?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신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아, 일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일하고 계셨어요? 선생님들 먼데서 오시느라고 애쓰셨네. 윤주 엄마는 일 좀 시키려고 나 먼저 시작을 했지. 일을 시켜요, 저를요? 그럼. 제가 아,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에 비료도 주하고 이거 완두콩도 심이하고 그래서 할 일이 많거든. 공연을 보러 왔는데 난데없이 제 손에 쥐어진 건 호미 한자루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밭일을 도왔습니다. 완두콩 심는 거 처음 봤다고? 먹어는 보고? 먹기만 했죠. 아이고. 아이고, 밥상에 올라온 것만. 여긴 왜 빼놓냐? 어디? 여기. 자. 원이 세워지 그렇게 꿈지럽거리고 있으면서 원이 세워지 밥 먹으러 가. 서툴지만 공연을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손을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널리 널리. 이렇게 비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요? 네, 그렇게 줘야지. 이제 끝. 이제 끝. 아이고, 허리 아파. 그만이야. 아, 이제 진짜 그만해요, 어머니. 어머니, 이제 뭐 어디로 가요?
밭일을 마치고 드디어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마을회관이잖아요, 어머니. 여기 아줌마들. 아우. 안녕하세요. 안녕들 하세요. 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마을이 조용하다 했더니 어르신들이 여기다 모여 계셨네요. 네, 오늘 여기서 공연이 열려요? 예, 네, 여기서 공연이. 배우들도 있어요. 배우들? 예. 네. 수다꽃이 핀 사랑방과는 달리 공연 준비로 분주한 이곳. 무대 설치부터 음향, 조명까지 마을 주민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과연 어떤 공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뒤에서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없을 때 할 수도 있으니까 연습삼아 한번 해볼게요. 공연에 앞서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안국사 배바위라는 지역 설화를 주제로 한 그림자 연극인데요. 그런데 공연을 하는 연극 배우들이 다름 아닌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그럼 때는 버는 거 아니야? 아니, 선생님, 네. 이 시골 마을에 농사일만 지으실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멋진 공연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태어났고 태어난 꼬맹이가 연극을 한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되게 궁금해하셨고 또 시내에서 공연도 하고 하는데 또 더군다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수업을 나가는데 너는 나가서 애들한테 뭘 가르치니? 그래서 그냥 연극 가르친다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도 배워볼 수 있냐라고 옆에 계신 경숙 할머니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림자 연극의 주인공 회춘 유랑단을 소개합니다. 지난 4월 연극배우로의 첫 발을 내디딘 회춘 유랑단은 무려 9개월 만에 지역 아마추어 연극대회에서 수상하며 마을의 인기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공연할 것도 가서 공연도 하고 상도 타오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나이가 먹는 거 같지가 않아서 좋아. 더 젊어지는 것 같고 잠을 자도 좋고 잠도 잘 오고 일을 해도 좋고 일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삶이 막 즐거워지셨나 봐요. 그렇죠. 오늘은 오랜만에 마을 주민들에게 공연을 선보이는 날입니다. 몇 번을 연습하고 또 공연했던 작품이지만 수십 년을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연기에 집중하는 회춘유랑단 단원들.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를 한 것. 흥미로운 극전개와 배우들의 열연에 작품 속으로 푹 빠져듭니다. 동네 분위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뭐든지 그냥 오냐오냐 해주시고 이쁘다 이쁘다 하고 저 어르신들보다는 나이를 덜 먹었어도 아 나도 지금 이렇게 뭔가는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활력이 좀 생긴다고 할 것 같아요. 성공적인 공연을 마친 후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는 연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준비 운동에 나서는데요. 이 놀이 학습이 어르신들의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뭐라고 마지막? 뭐라고? 아, 이쁘니. 아, 이쁘니. 이거 이현 씨 봤다 그러면 학생 뭐냐 학교 뭐냐 하루도 안 빠지고 밭에서 밭을 매대도 하면 내던지고 젊어지는 느낌이고 또 그렇게 한두 번 자꾸 무대에 나가서 하니까 자신감이 가져서 떨리지도 않고. 평생을 농사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어르신들. 여든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재미를 찾았지만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이 그래. 마당새 나 여기 어디 갔어? 돌쇠 군대에 부딪혀서 만났어. 대본을 읽는 것부터 연기, 발성까지 회춘 유랑단에게는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둘이 똑같이 사람 살려고 가는 거예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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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 네, 자, 불 꺼졌다.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한번 읽고 나면 그대로 따라서 반복 연습을 해야 아 내가 어떤 대사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다 들려주는 거예요.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여성 농업인을 주축으로 진행되는 농민회나 극단, 밴드 등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용했던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우리 산성리 마을 어르신들도 회춘유랑단이라는 재미있는 취미생활과 함께 젊음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나이 많이 먹고 했는데도 글자도 모르고 이런 시절인데 내가 글씨를 모른다고 해도 내 마음이 다 아는 것 같아. 웬일인지 몰라. 선생이 가르쳐놔가지고. 아, 우리 선생님만 있으면 네. 다 할 수 있어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며 좋은 기운을 만들어가는 회춘유랑단.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프로 연극배우로 거듭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는데요. 올해는 새로운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뭔 소리가 나나다. 소리가 또 나네. 얼른 지나가요. 지나 얼른 지나가. 대사를 외우지 못해서 녹음을 했던 지난 공연과는 달리 이번엔 어르신들이 직접 무대에 나와 연기를 하며 극을 이끌 예정인데요. 아유 단장님, 네. 우리 어머님들이 갑자기 막 주저앉았다가 막 이렇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저희가 새로운 작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미산과 몽산의 전설인데 그 몽산에 나타난 진의 첫 장면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동선부터 소품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며 완벽한 공연을 위한 연습이 계속되는데요. 오랜 연습에도 지치지 않는 이유, 바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 마을 어르신들이 지금은 10분, 12분밖에 안 되지만 주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해서 아주 많은 다양한 작품으로 저희 할머니들이 관내 초등학생들을 찾아가서 순회 공연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춘유랑단 연극 보시고 여러분도 회춘하세요! 오늘이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깨우쳐준 산성리 마을 회춘유랑단의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자 어르신들이 아주 연극에 푹 빠지셨습니다. 맞아요. 예. 배움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걸 또 깨닫습니다. 예. 이게 역시 뭐든지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림자 연극으로 뒤에서 목소리만 내시다가 이제 네. 올해는 드디어 무대 위에 올라가셨어요. 네, 예. 열심히 연습해서 관내 초등학교 순회 공연 다니는 게 회춘 유랑단원들의 꿈이라고 네. 하는데 이 정도 열정이면 꿈을 이룰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청춘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드렸던 이제 퀴즈의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수로 충주댐 건설로 생긴 네. 호수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 네. 충주호였습니다. 안 맞힐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네. 저희가 네 분을 뽑아봤네요. 네, 휴대전화 뒷번호 1195님, 네. 2832님, 8582님, 8442님 축하드립니다. 네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1195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아, 네. 며칠 전에 다녀온 광양 매화꽃 와. 축제입니다. 눈 내린 것처럼 꽃들이 와. 많이 피었어서 힐링하고 저 진짜 멀리서 봐서 눈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설산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네. 예, 광양 매화꽃 축제가 저렇게 아름다웠군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잘 다녀오셨네요. 부럽습니다. 네. 2832님, 봄 풍경 찾아서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청주박물관 산책길. 이렇게 지금 사진에 파릇파릇한 게 봄 풍경이 멋있습니다. 네. 역사도 배우고 봄 사진도 찰칵해 주셨어요. 사실 요즘 우리가 미세먼지 많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뭐 미술관, 박물관 나들이 많이 또 추천해드리는데 실제로 저렇게 잘 다녀오셨네요. 네, 네. 그리고 8582님, 진천 봄탑사 봄에 꼭 한번 다녀오세요. 역시나 사진을 사찰 내에 잘 꾸며진 꽃밭이랑 조경들 네. 보면서 눈도 즐겁고요 멋진 사진까지 강추합니다. 문제 주셨습니다. 예, 강추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보탑사가 우리나라 절 중에서도 참 아름다운 절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꼭 한번 다녀와야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8442님이세요. 네. 청주 시내 벚꽃이 떨어질 무렴 진천 초평호에 벚꽃이 만발하는데요. 네. 벚꽃과 초평호가 어우러져서 아주 예쁜 분위기가 난다고 문제 주셨습니다. 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봄에는 물가 그리고 벚꽃 이런 맞아요. 것들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분께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 마칠 시간인데요.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정말 벌써 3월 중순이에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근데 네.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인생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아도
사실 누구나에게나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삭감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에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번 실패를 영원한 실패와 혼동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특히 요즘 저희 경제 어렵잖아요. 물가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도 직장인분들은 제 생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정말 좀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기운 내서 끝까지 좀 힘내시기를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식용곤충으로 반려동물 간식과 숙취해소 음료를 만들어서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청년 농부 만나보고요. 네.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 건강하고 맛있는 꼬마 김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도 기분 좋은 또 알찬 소식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